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V라이브라고 하죠. V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네, 인사를 하게 됐네요. 네. 너무나도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설레입니다. 저 지금 보이고 있나요? 네.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네,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나온다. 네.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네, 라이브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네, 파즈님 보인다고. 네, 안녕하세요, 파즈님. 네, 그리고 주연님. 네, 주연님 안녕하세요. 하연님도 들어오셨네요. 하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창욱 존잘님께서 네, 또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했네요. 서원 안녕. 네, 그리고 김혜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구민준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이렇게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저도 하트를 열심히 누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브이라이브로 소통을 하는데 네,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싱가폴 팬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민하라고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네, 유코님께서 노지우 카트라고 또 써주셨고요. 하늘이도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미정이. 그러니까 보통 다 이름 많이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이 로코 왜 이제야 찍었어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렇게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상한 파트너라는 로코죠. 네, 로코인데 수상한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정말 저 스스로도 너무나도 재밌게 네,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떻게 수상한 파트너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질문들 중에 로코에 처음 도전한 소감은요? 가 있어요. 네, 사실 글쎄요, 제가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이건 로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네, 코미디라는 장르도 드라마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뭐 즐겁게 촬영해야지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현장에서는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차 정말 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불면증 차가 사실은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명확하게 불면증 차도 아니고 그냥 페퍼민트 차로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그게 엄청 쓴 불면증 차다 이렇게 네, 설정을 하고 드라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되게 쓴 척하는 거지 실상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신, 오열신에서는 무슨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인물이 얼마나 슬픈지 네, 그리고 이 인물이 얼마나 되게 아픈지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집중 잘하면 그렇게 많이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지욱처럼 술 취하면 애교 부리는 타입인지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글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뭐 애교 부릴 때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막 남자한테 애교 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글쎄요, 술버릇은 없어요. 그래도 그냥 되게 조용히 술 마시다가 조용히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샤워씬, 노출씬이 은근히 많은데 몸매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네, 몸매관리를 사실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랄까 변호사잖아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냥 변호사기 때문에 네, 몸이 안 좋아도 되겠지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네, 몸매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전작에서 사실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글쎄요, 뭐 당분간은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그때 많이 힘들었어서. 네, 그런 와중에 보니까 지금 하트가 20만 개가 넘었습니다. 네, 하트 20만 개 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하트 열심히 눌러서 네, 30만 개, 40만 개까지 네, 정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세요. 13,000명이 네, 저를 봐주고 계세요.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수진이 님께서 촬영 끝나고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촬영 끝나고 콘서트 공연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팬미팅 같은 네, 입대 전 마지막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 준비를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열심히 준비해서 네, 여러분을 만날 네, 준비를 하고요. 네, 콘서트 하고 나서는 사실 특별한 스케줄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네, 군대에 가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심혜진 님께서 OST 꼭 불러주세요 네, 라고 하셨는데 OST를 부를 예정이고요. 지금 열심히 틈틈이 노래 연습하고 있고요. 네,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노래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민지님, 저 콘서트 갑니다. 하트 하트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콘서트에서 만나요? 그리고 네, 콘서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시네요. 김규리님께서 앞머리 내리면 더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렇대요. 네, 앞머리 올려주셨어요. 아, 행복하세요, 내 배우. 네, 행복할게요. 네, 미얀마 팬입니다. 네, 미얀마 팬들을 위해서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팬분들도 네, V앱을 보고 계십니다. 되게 정말 외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굿잠님, 춤도 춰주세요. 네, 춤도 춰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싫어요. 네, 다음에 네, 춤은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첫 방송이니까 네, 춤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꼭 네. 지배우님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장소가 촬영 장소인가요? 라고 하쿠나 마타타님께서 네,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이곳은요, 드라마 촬영 장소는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드라마 촬영이 없어서 광고 촬영장이에요. 네, 뭐 화장품 브랜드에 네, 광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광고 촬영하다가 중간에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네, 수다 떨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거북이님께서 밀크쉐이크 사주세요 함 해주세요. 네, 거북이. 네, 제 별명입니다. 거북이. 밀크쉐이크 사주세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밀크쉐이크 사주세요. 밀크쉐이크 사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뭐 현장에서 최태준 씨, 태준이하고 저하고 그냥 장난치다가 나온 말투예요. 네, 그냥 사실 별 의미 없고요. 그냥 태준이랑 저랑 이러고 놀아요, 현장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계속 네, 이렇게 하면서 네, 현장에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재밌어요. 본방사수 할게요. 김효진님께서 본방사수 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본방사수가 꼭 필요한 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촬영장은 네, 정말로
열정이 넘치는 정말 열기가 뜨거운 촬영장입니다. 네, 다들 정말 집중해서 네, 한신한신 정말 열심히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도 물론 열심히 글을 써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네, 한 2주 남았네요. 네, 남은 2주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아주 네, 즐겁고 네, 웃음이 끊이질 않는 네, 현장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희야라고 불러주세요. 소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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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야. 네, 공시생인데 드라마는 꼭 봐요라고 김서정님께서 네 보지 마세요. 네, 공시생 공부하세요. 네, 저희 드라마 이렇게 공시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0만, 아, 47만이 넘었네, 하트가. 네, 정말 감사합니다. 48만이 넘었습니다. 네, 하트. 정말 열심히, 저도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네. 은혜씨, 화이팅 해주세요. 그럼 애를 20살까지 잘 키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네, 아무튼 은혜씨, 화이팅입니다. 민종 누나, 한 번만 불러줘요. 라고 하시네요. 네, 민종 누나. 민종 누나? 민종 누나?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안산으로 촬영 와주세요. 네, 안산으로 가고 싶지만 저희 주 촬영지는 일산입니다. 네, 아쉽네요. 예지야라고 불러주세요. 예지야, 예지야 안녕. 네, 하트가 53만이 넘어갔습니다. 네, 정말 하트 많아요 지금 여기에. 지배우님도 본방사수 하셔야죠. 네, 사실 네 저는 본방사수를 하고 싶지만 네 촬영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본방사수는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아쉽지만 네 저 대신 여러분들께서 본방사수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랑이라고 불러주세요. 미랑아. 네. 수정이, 수정이, 초원이, 미옥이, 세연이, 영아. 아주 그냥 이름만 부르다 끝날 것 같아. 네, 이제 지금 시간이 53분입니다. 네, 53분이에요. 네, 10시면 본방 사주인데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본방 사주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보니까 지금까지 수트너 방송 중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키스씬이나 이런 멜로 장면들은 사실 너무나도 촬영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연출님도 그렇고 그리고 작가님도 너무 예쁘게 써주셔서 사실 되게 정말 다 너무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현장에서 촬영하는 지연 양이 또 너무나도 의젓하게 그리고 되게 어른스럽게 잘 네, 현장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드라마 안에서 장면이 예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는 무슨 생각하냐고 또 물어보셨는데 거울을 볼 때요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봅니다. 네, 그냥 아 오늘은 피곤한가? 피곤해 보이나? 아닌가? 네, 오늘 얼굴 괜찮나? 뭐 그냥 요 정도 생각하면서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곧 콘서트 하는데 조금만 스포해 주세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준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콘서트를 곧 하는데요 비밀입니다. 네, 와서 보세요. 네, 이벤트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노래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드라마, 영화, 작품들 다 소중하지만 지창욱 배우님에게 이번 드라마는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제 첫 로맨틱 코미디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냥 저한테는 뭐 글쎄요.
뭐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였지만 되게 소중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되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5분 남았어요. 네, 시간이 진짜 별로 없네요. 정말 별로 없는데 네,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다 대답해주고 싶지만 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하라온님께서 콘서트 두 번 안 힘드시겠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콘서트 두 번은 안 힘들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팬 여러분들하고 정말 최대한 좀 많이 만나고 싶었던 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네 뭐 힘들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얘기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시간 금방금방 가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뭐 마음도 벅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공연입니다. 수경아 본방사수 부탁해 라고 해주세요. 수경아 본방사수 부탁해.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와 벌써 어느덧 네 22,894명 네 23,000명 정도의 네 팬분들께서 네 저의 브이라이브를 네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고요. 유정아 시험 잘 치라고 해주세요. 오빠 진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정아 시험 잘 봐라. 꼭 잘 봐라.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여대 축구부 화이팅 해주세요. 한양여대 축구부 화이팅 해주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한양여대 축구부 화이팅. 네, 힘내세요. 꼭 이기세요. 경기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축구 한번 합시다. 저도 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콘서트 좌석 너무 적어 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적지만 네. 어떻게 제가 좌석을 늘릴 수가 없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넓은 공연장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몇 시죠? 아, 57분 3분 남았네요. 그러면 몇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받아 볼게요.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연기 장르가 궁금하시다고. 네. 글쎄요.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제가 뭐 거의 못 해본 그런 역할들이나 장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되게 다양한 역할들 많이 해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모습 그리고 재밌는 그런 드라마나 작품의 안에서의 모습 네,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온 주황색 주스 진짜 당근 주스냐고 네, 물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당근 주스 맞아요. 당근 주스 맞는데 대본상에는 네 이거 불면증 차 넣었어? 라고 하셔서 네 그대로 네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근을 싫어합니다. 네, 당근 진짜 싫어요. 네, 당근 먹지 마세요 여러분. 장난입니다. 네, 당근 주스 정말 당근 주스였네요. 당근 주스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베트남 팬분들도 들어오셨네요. 네 베트남 팬분들 안녕하세요. 네 로코랑 액션이랑 뭐가 더 힘드냐고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안 힘든 장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액션은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고요. 로코 같은 경우에는 좀 미묘한 그런 감정선이나 디테일 같은 게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거대로 사실 되게 어려운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9시 네, 59분인데요. 네, 오늘 방송에 저희 드라마 수상 파트너의 오늘 방송에 네, 관전 포인트는 글쎄요. 봉이와 시욱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부터 해서 네, 정말 또 재밌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로맨스면 로맨스, 사건이면 사건. 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또 꽉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느덧 10시가 됐는데요. 여러분 네, 이제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네, 드라마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또 브이라이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아니죠. 이제 방송 시작하니까 이제 곧 수상한 파트너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